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 전략영어 저자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4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렸던 짱탁구, 그 탁구 로봇을 통해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로봇 전시회를 하는 조현은 대표님, J스포츠 조현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가 봤는데 옆에 아주 일가족 그이 오셔가지고 달라는 한때를 들고 계신데, 예, 아빠가 너무 미남이고 자녀분들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사모님도 진짜 절세 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 짱깍군데 우리 아까 고객분께서 치셨는데 다시 한번 애기들하고 이 탁구 치는 모습을 잠깐 치는 걸, 고객이 치는 걸 좀 소개하려고 제가 이렇게 기회를 만들었는데, 흔쾌히 이 고객분께서, 멋진 신사분께서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잠깐 치는 걸 한번 찍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도와주시죠. 예. 들어가세요. 우리 들어가세요. 애기들 들어가세요. 아유, 너무 잘생겼어. 자, 우리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짱탁구는 특징이 뭐냐면, 예, 탁구를 쳐가지고 공이 또 자연적으로 굴러 들어가고 점수가 나오는 놀이하고 스포츠를 믹스한 겁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죠. 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시작해 보세요. 라켓들 들고 애기들도, 자, 어우, 아드님이, 자, 공이 나옵니다. 아빠하고 아드님하고 같이 운동하고 있어요. 야, 맞네. 진짜 이렇게 같이 운동이 되네요. 와. 야. 간다. 야. 잘하고 계십니다. 와, 잘하네. 아, 잘한다. 아, 좋아. 아, 좋아. 오. 아. 좋아. 와. 이렇게 나옵니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야. 오, 맞네. 아빠가 어린이 이렇게 가지고 잡아주니까 되네요. 야. 자, 그만하고. 우리, 아드님한테 묻겠어요. 느낌이 어때? 기분이 어때? 좋아. 왜 좋아? 운동이 돼요? 재밌어요? 아, 재밌대네. 우리 저 아빠 해보시니까 느낌 어떠세요? 아, 지금 땀도 많이 나고. 그쵸, 생각보다 운동이 되죠. 운동이 되네요. 운동이 됩니다. 아, 사장님 들어오세요. 야, 아니, 저기 이 지금 고객분이 솔직히 느낌이 어떠세요? 땀이 많이 난다는 거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운동을 하고 그 오락과 스포츠를 겸비한 걸 발명하신 사장님이세요. 대단하세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존함을 밝힐 수 있으신가요? 아, 네. 네. 제 이름은 안두영이고요. 안? 안두영입니다. 안두영. 네네. 안두영. 남양주 사시는 안두영. 저는 저 그 구리 갈매 여러 번 가봤어요. 가까운데. 아. 그리고 진점역에도 아는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네. 구리 갈매 지식산업센터에 제가 좀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제가 거기 사무실을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양주시 엄청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 또 왕숙 신도시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왕숙 신도시 들어온 거 알고 있고, 우리 사장님 이렇게 고객분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아, 기분이 딱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께서 이거를 세계 특허를 내가지고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중국, 일본에 수출도 하려고 그러세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감사하고, 이렇게 저 인터뷰 응해주신 안두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저 감사 인사를 좀 네,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짱탁구는 일가족이 어린이까지 같이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겸비하는 아주 특별한 기계로서 좁은 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인 상품으로서 전세계에 수출하는 우리 저 조희원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승승장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 방송을 운영하는
국제합성전략연구소 이종순 소장입니다. 오늘 2021년 12월 4일 토요일을 맞이해서 제가 킨텍스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부산에서 조현은 대표님께서 오셔가지고 찾아뵈러 왔습니다. JL스포츠의 조현은 대표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안녕하십니까. 저 이종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코로나 시대 어떠세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아주 사업가 정신으로서 발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소자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제가 예전에 탁구 치는 동영상을 몇 번 소개했더니 뭐 그럭저럭 괜찮게 친다. 그래서 재밌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전에 훨씬 잘 쳤죠. 그래서 저는 대한탁구협회 1급 심판이고 SNS에 홍콩의 태아나 등 세계적인 황란 선수 등하고 사진 찍은 것도 보셨잖아요. 예전에는 탁구 활동을 많이 할 때 SNS 활동 컬럼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 국가대표 감독, 회장님들도 다 인사하고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요즘에 이제 탁구를 안 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교류가 적지만 그래도 탁구인들하고 연락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야구하는도 보셨잖아요. 네. 그 야구 로봇도 야구 피칭 머신 그 만들었던 사장님이신데 제가 지난번에 이미 소개했다시피 제가 부산에 조현은 사장님 공장도 가가지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다녀갔다고. 네. 그래서 나라면 꾸준히 해야 되는데 보니까 또 새로운 제품을 또 출시하셨다고 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 통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탁구 세상에 스포츠 중에서 가장 좁은 공간에 할 수 있는 운동이 구기 운동 중에 당구도 있지만 탁구가 물론 그 국가대표 선수는 넓은 데서 치지만 일반 동호인들은 탁구대 앞에서 한 2m만 떨어져도 칠 수 있어요. 네. 좁은 실내 공간에서 그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실내 스포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심폐 근육이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아집니다. 탁구를 치면. 그래가지고 민첩성 노인들이 많이 치잖아요. 치매도 아무래도. 그래서 새로운 걸 봐서 저도 좀 아직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할 테니까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님들이 지나가는데 괜찮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보니까 이 가운데 이게 탁구대잖아요. 네. 탁구대인데 이게 가운데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벽처럼 돼 있네. 이렇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왜 이런 이게 뭔가요? 이런 탁구대가 있어요? 예, 기존 탁구장은 네네. 그 카운터에 사람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 무인 탁구장으로서 이거는 네네. 예, 그 사용자가 직접 결제를 하면은 아, 사용자가 내려가 가지고 PC방 같은 거네. 예, PC방처럼 맞습니다. PC방처럼 이렇게 예, 그런 개념이네. 예. 참 우리 사장님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대단하신다. 그 앞서가지고 여기 보시면 예, 여기 회사 짱탁구 JL스포츠입니다. 짱탁구. 그래서 2022년 출시 특허 제10-1992961호고 유산소 운동의 대표주자 탁구고 JL스포츠만의 탁구 게임이고 그리고 오락실 유흥시설, 마트, 식당, 키즈카페, 학교 체육시간 등 특별 활동시간, 공공기관 및 회사 휴게공간, 교회, 아파트, 병원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종에 공간만 좀 있으면 JL스포츠 특별한 탁구대를 설치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돈 버는 기입니다. 돈 버는. 그래서 돈 버는 수익성 사업을 하는 그 탁구대를 개발하셨는데 저도 이거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탁구대 이게 정식 네트잖아요. 네트에 이렇게 블록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거를 할 수가 있나요? 예, 한번 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직원분께서 부장님께서
돈을 넣고 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 신기합니다. 이야, 신기하네. 시작하면서 시간이 카운트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조절할 수가 있죠. 예. 네, 금액에 따라서 뭐 5,000원이면 5,000원, 뭐 만원이면 만원하고 1시간 뭐 해가지고 이걸 조절을 하고서 그동안에 이 이제 이게 약간 높았는데 이렇게 낮게 됐으니까 여기서 탁구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사용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은. 그러니까 탁구대에 사람이 없어도 무인 공간 해놓고 사람이 들어와서 탁구를 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네요. 와, 특별한 거네. 이거 언제 출시하셨나요? 한 6개월 전에. 아, 신제품이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시겠습니다. 올라가면 누르니까 이제 끝나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PC방에서 돈 낸 것처럼 돈 내고 노래방도 얼마 내면 시간 지나면 끝나잖아요. 그런 개념이네요. 오토메이션 개념으로서 이렇게 된 아주 특별한 탁구대를 JL스포츠 조현은 대표님께서 또 만들어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고, 저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건 소개 안 해줬어요. 이게 이제 길이가 몇 미터라고요? 5m입니다. 5m. 예. 폭은 2m 50. 예. 2m 50. 이거 한 4평 정도라고 그랬었네. 4평 정도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거 밀고 나서 그때 들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끔 했잖아요. 그리고 이 탁구 로봇팅은 제일 탁구에서 그 뭐가냐면 볼 죽기. 그게 힘들거든. 근데 그거를 차단하셔가지고 사장님께서 탁구공이 여기 바닥에 떨어지고 플로어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오게끔 그걸 발명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공 나오는 걸 보여주십시오. 탁구는 안 치고 공만 나오게끔. 이렇게 음악 소리와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예. 네. 양복 입고도 그럭저럭 치죠.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포인트에 따라서 점수가 되잖아요. 점수가 되는 그 탁구대입니다. 어싸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건데 구질도 변화가 가능하고 그런 탁구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탁구대는 수익성 탁구대입니다. 수익성 탁구대로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오면 또 친구가 둘이 와서 쳐가지고 점수 많이 낸 사람이 게임비를 내는 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음료수 사게 하고 우리 탁구장에서 시합해 가지고 음료수 내기 많이 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걸 착안하셔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고 앞으로 이게 사업이 많이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이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탁구공이 이게 흘러가지고 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탁구공이, 그죠? 탁구공이 도로 들어가요. 도로 쌓이지 않고. 그래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 앞에 다시 한번 서주시고요. 그냥 한번 쳐봐도 돼요? 네네. 사장님 또 이렇게 다시 뵈서 반갑고 또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출시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고 이런 이 탁구대를 사시거나 이걸 사업화 질문 있으면 이 영상에 있는 전화번호를 열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네네. 네, 앞으로 제가 또 이제 또 부산 쪽에 또 출장 가면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부산에 출장 가게 되면 이제 시간을 내서 약속드린 것처럼 이 탁구 로봇을 제가 됐습니다. 영어로 한번 소개해가지고 영어로 처리해가지고 외국 사람들 보게끔 네네. 그런 걸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뭐 당장 할 수 있죠. 여기 지금 사람이 번잡해가지고 적당하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이 제품을 영어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지효린 사장님 이제 참 사업가 정신이 대단하신 분으로서 이게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걸 개척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탁구고 우리가 처음에 사님 어서 뵙죠? 여기 킨텍스에서 뵙죠? 처음에는 송도? 부산에서 아니죠 아니죠 부산에 한번 오셨죠 부산에 간 게 아니라 여기 킨텍스에서 뵙어요 킨텍스에서 뵙고 송도도 봤고 부산에 갔죠 그래서 이제 벌써 몇 번째 소개드렸는데 아무튼 그리고 저 코엑스에 가가지고 그때 우리 이영희 원장님하고 손정원 선생님도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때 재밌잖아요 잘 치든 못 치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또 오늘 우리 멀리 저 주윤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장박고 사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소개 신제품을 또 소개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화를 해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이종준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딱 옷을 하나.